올바른 튜닝으로 당신의 안전을 튜닝하세요. 안녕하세요. 튜닝 기술 지원팀 김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튜닝 신청 중 하중 계산에서 많은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계산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전에 업로드해드렸던 하중 계산 방법 영상을 필수로 시청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계산 시 차량 유형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중 계산을 하게 되면 앞쪽에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변경 후에 차량 유형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유형의 경우 튜닝 신청 항목에 따라 특정 유형만 나올 수 있으니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파워 게이트, 리프트 게이트, 하이루프 등 길이, 너비, 높이가 변경되는 튜닝을 신청하며 제원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가 변경되는 튜닝을 신청하게 되시면 반드시 변경 후에 길이, 너비, 높이를 튜닝 후 제원에 맞도록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푸시엑셀, 태그엑셀 작용하중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서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잘못 입력하시는 경우의 대부분이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전 하중 계산 안내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후축을 기준으로 운전석 방향은 양수의 값을, 후축을 기준으로 뒤쪽 방향은 음수의 값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즉, 푸시 엑셀은 양수 값, 태그 엑셀은 음수 값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특정 기준이 후축이 1축일 경우 해당 축을 기준으로 잡고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 2축 이상일 경우 가변 축을 제외하고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고정 축이 2축 이상인 경우 해당 축들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및 탈거, 적차 시 승차 정원 및 거리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시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치, 탈거 중량 및 거리에서 중량입니다. 만약 캠핑카와 같이 특정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중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좌석의 경우에는 실제 탈거되는 좌석의 중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무게중심점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주시면 되며, 후축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적차 시 승차 정원 및 거리에서는 화물 더블캡 차량을 입력을 하시는데, 전방 1열 하나를 선택하여 승차 정원을 6명으로 적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블캡의 경우 1열과 2열로 나누어져 있으며,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도 차이가 있기에 반드시 나누어서 적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초기 제원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하중 계산을 하다 보면 초기 제원으로 하중 계산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초기 제원으로 어떻게 하중 계산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중 계산에서 현재 자동차의 적차 시 축수를 선택하는 칸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초기 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기 제원을 눌러주시면 초기 제원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중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중 계산 시 자주 실수하시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잘 해주고 계시지만 특히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잘못 입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중 계산을 할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주신다면 아무 문제 없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벽한 튜닝은 안전한 튜닝입니다. 안전한 튜닝은 TS와 함께. 지금까지 튜닝 기술 지원팀 김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